동조가 맨날 싸움이나 하고 뭐 했니 이야기 했니 안 했니 뭐 이런지는 난 이해가 안 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기 때문에. 네. 뭐 지금 다 지금 우리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도 방안에 요번 그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75m 최소한 뭐 아파트 전체가 그렇다든 그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는 이루어졌는지 지금 실제 예. 가정이 있는 분도 주택에 그 가정을 샘플링을 주는데 예. 그 남조류 여기 있는 마이크로는 이상 없다. 이건 좋은데 이게 뭔가 확정적으로 또 뭐 인근에 가면 여러 조류 있다 없다. 이거를 분석하고 이러기 위해서는 기자재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 측면에서 좀 의심들이 시민들한테 있는 걸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 다만 이제 이 배관 부분은 어떤 한정된 예산이지만 가장 효율적으로 노후 강도 개량 사업들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. 매년 저희가 정부에서 먹는 물과 관련해서 그 관련한 기준이 있습니다. 이 기준에 부합니다. 그렇게 주장을 많이 하시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. 다만 이건 뭐 강권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닌데 어쨌건 시장님 들어가 보시면 네. 왜 그래